홍매화가 탐스럽게 피었죠. 여기는 봄 향기로 가득한 창덕궁입니다. 사흘을 앞두니까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있고요. 이제 벚꽃도 시작되면서 서울은 그야말로 봄 향기로 가득합니다. 봄나들이 하고 싶은 곳이 많죠. 봄꽃이 있는 산과들 모두 아름답지만 고궁 속 풍경과 어우러지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서울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5대 궁궐이 있습니다. 오늘 이 5대 궁궐을 비롯해서 종묘와 운영궁, 그리고 덕수궁길과 익선동길, 또 청계천봉과 인사동길을 돌아보면서 한창 무르익고 있는 서울의 봄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모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 노선을 잘 계획해서 걸어서 이동했고요.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봄 향기와 낭만이 숨쉬고 있는 서울의 봄날입니다. 먼저 창경궁입니다. 오늘이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도 오늘과 똑같은 코스를 걸었거든요. 그때는 일요일이라 사람도 많았었고 또 꽃이 이렇게 덜 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직 70% 정도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당지입니다. 이 주변은 철쭉이 만개하는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인정 옆에 있는 담벼락에는 앵두나 개나리, 그리고 벚꽃과 진달래가 섞여 피는데요. 이제 막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4월 초부터 중순 무렵까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창덕궁으로 넘어왔습니다. 후원 입구에 있는 이 홍매화가 이곳에서는 제일 유명합니다. 현재 90% 정도라 이번 주말도 좋을 듯 하고요.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는 예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선자 풍경도 빼놓을 수 없겠죠. 창덕궁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래 궁궐에는 나무를 많이 심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객이 침입해서 몸을 숨기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묘로 넘어왔습니다. 창덕궁 정문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이날은 전국 고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조선 역대 왕들과 왕비들의 신의를 모신 공간입니다.
이제 운현궁으로 이동하는 중에 익선동길을 지나갑니다. 정매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 중 한 곳이었고요.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현대 바람에 여러 변화를 겪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거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익선동 마을에서 2, 3분 거리에 운현궁이 있습니다. 이곳은 흥선대원군의 거처로 알려져 있죠. 예전에는 창덕궁까지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이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일부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경복궁으로 이동합니다. 경복궁까지는 천천히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중간에 송현복지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말부터 110년 동안 닫혀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높은 돌담으로만 기억되는 곳이었는데 지난 2022년에 공원으로 개방되었습니다. 경복궁이나 삼청동, 인사동으로 갈 때 잠시 쉬었다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복궁에 왔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에 왔을 때도 엄청 복잡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가한 평일이 좋겠다 싶어 왔는데 세상에 일요일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한복을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이곳 경의로와 향원동 주변 풍경이 가장 좋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요. 정원에는 전국에서 수집한 성물과 여러 고택들, 그리고 7, 8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경희궁으로 이동했습니다. 경희궁입니다. 창덕궁을 동궁, 경희궁을 서궁이라 불렀고요. 인조 때부터 여러 왕들이 이곳에서 진물을 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6.25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고요. 그동안 다른 관청이나 서울고등학교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6년 복원과정을 거쳐 공원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돈이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 이곳이 한양도성 성문 안에 있는 첫 동네였다고 합니다. 서울 100년 도심 속 시간여행 놀이터라는 주제로 교남동 일대를 정비해서 흘러간 근현대 서울의 삶과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심 속에 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2003년에 개장했습니다. 이제 덕수궁으로 이동합니다. 경희궁에서 덕수궁까지는 10분 정도 걸어가는데요. 가는 도중에는 정동극장, 옛날 러시아 공사관 같은 역사적인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덕수궁 돌담길은 예나 지금이나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대 궁궐의 마지막 장소, 덕수궁입니다. 고종과 순종이 진물을 보던 곳이었었죠. 일제강점기나 6.25 등의 순환을 거치면서 대한제국 시절에 비해서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서거당 앞쪽에 있는 살구나무가 유명한데요. 현재는 60% 정도 개화된 상태라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도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동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청계천과 탑골공원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인사동길입니다. 이곳에는 쌈짓길 경인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마지막 주 서울의 봄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4월 5월을 거치면서 더 푸르고 화려한 모습의 서울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달래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